안녕하세요, 대구 슈팅클럽입니다. 오늘 찍어볼 영상은 A플러스 노베스크 M4 스티커 제거되는 영상인데, 어디서 보니까 이 단점 중에 하나가 스티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. 스티커를 이제 제거하기가 너무 힘들다. 이분도 스티커를 제거를 못해서 제가 이제 대신 하게 되었는데, 일단 손으로 제거는 안 됩니다. 이거 또 다른 총을 사용할 건데요. 히팅을 할 때 특히 총목 레일 부분에 안쪽에 이제 고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뜨겁게 하게 되면 고무가 녹거나 이 총이 다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적당한 온도로 히팅을 해야만 스티커가 떨어집니다. 스티커 제거제 뿌려도 이 코팅막 때문에 스며들지가 않고요. 일단은 히팅을 하면 이 종이 색상이 약간 검은틱틱하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때까지 열을 가합니다. 너무 많이 가하면 안 돼요. 끝이 조금 몽글몽글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죠. 이렇게 해서. 와우. 보이게. 불날까봐? 불나는 게 아니고. 아, 예. 벗겨주시고요. 자, 얘가 히팅 많이 돼서. 자, 스티커 있던 부분에 전자제품을 좀 뿌려서 얘들을 녹여줄 겁니다. 이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. 그래서 헝겊으로. 문질러줍니다. 됐어. 이거를 날카로운 칼이나 도구로 긁어낼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. 지금 편을 닦았다가 완벽하게 다 지워졌습니다. 끈적끈적한 부분 다 떨어졌죠? 이제 재밌게 쏘실 일만 남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